운명론. 이 세상 만사가 미리 정해진 필연적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는 사상. 사전에 어떠한 주의나 노력을 기울여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. 그래, 오늘 종강 파티 하는 거 맞지? 그럼 파티룸 같은 거 잡으면 접촉자도 없어서 괜찮을 거야. 그래. 그때 보자. 왜? 뭐 문제 생겼어? 여보세요? 누구시죠? 야, 들려? 들려? 나 연재웅이야! 네? 아이씨, 진짜 장난치지 마라. 나 진짜 끊을게요. 아이씨, 야! 지금 12월 16일 맞지? 너 시험 다 찍고 나왔잖아, 지금. 마지막 문제 베토벤 운명인데 그거 몰라서 그냥 네 운빨이라고 썼잖아. 내가 너야. 여기 지금 2021년이라고. 너 자전거 조심해야 돼, 자전거. 제발 폰 보면서 걷지 말고, 알았냐? 아씨, 뭐야, 사람 지나가는데 매너 없게. 자전거 조심해야 돼, 자전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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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. 야! 너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. 하, 그것 때문에 액정 깨졌는데. 네? 아니, 그걸 어떻게 아세요? 하, 두들 닮아서 사람을 이렇게 안 믿는지. 너,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. 그는 자신이 1년 뒤 미래의 나라고 말했으며 내가 종강 파티를 가게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. 나는 오늘 파티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이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. 난데 오늘 사정 생겨서 못 갈 것 같아. 아, 그렇게 됐다. 미안해. 다음에 꼭 갈게. 야야, 이거 확실한 거 맞냐? 36회 번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. 맞지? 아, 맞다니까. 야, 돈 좀 남겨놔라. 1년 뒤에 좀 쓰게. 그래. 진짜 고맙다. 자랑스럽다, 내 자식. 운명론. 이 세상 만사가 미리 정해진 필연적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는 사상. 사전에 어떠한 주의나 노력을 기울여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. 하지만 단 한 번만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운명론이 단지 이론에 불과하다. 그래, 오늘 종강 파티 하는 거 맞지? 그럼 파티룸 같은 거 잡으면 접촉자도 없어서 괜찮을 거야. 그래. 그때 보자. 왜? 근데 뭐 문제 생겼어? 여보세요? 누구시죠? 야, 들려? 들려? 나 연재웅이야!